잠깐만 이끼 좀 가져가자. 어? 이끼. 이거 하나면 되겠다. 이거 하나면 돼. 어, 엄청 많다. 조심해, 조심해.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한번 도라지를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방향 돌려줄게. 아니 앞으로 타야 친구. 아니 그걸 타지 말라니까. 거기 밟으면 안 돼. 앞으로 타, 앞으로 일로 일로. 나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방향 틀게. 응, 앞으로 타야 돼. 어 천천히 밀어도 돼. 세게 안 밀어도 돼. 타. 잠깐만.
조심해. 산타 남자가 오늘 왜 이렇게 부실이야? 이거 뭐야? 몸 아파서 온 거야? 에이, 버려. 버려? 어. 오케이, 액션. 어, 이거 도라지 아니야? 어, 맞아. 도라지. 어. 아니야, 그래도 캐볼만 해. 그래도 캐자. 한번 캐봐, 친구. 아. 확실히 여기 어. 검증된 포인트라고 하더니 나오긴 어. 나오네. 어, 그럼 나오지. 여긴 내가 늘, 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나만 올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다른 사람 몰라. 몇 년 된 것 같아, 대략?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된 것 같아? 응. 너무 작으면 놔두고 한번 캐봐. 네드까지 보이면. 됐어. 이제 그래서 처치 조심히 밑에까지 해야 돼. 끊길 거야, 아마. 끊어지면 안 돼. 어, 괜찮다. 나쁘지 않네. 끊겼다, 야. 뿌리. 끊겼다. 어. 나쁘지 않은데 끊겼어, 씨. 어, 그래도 나이 좀 먹었네. 나이 좀 먹었다. 에이, 이거 이 좋은 걸 끊어 먹었어? 이게 내두가 역, 야, 이게 도태된 거야.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어, 엄청 큰 거야,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만 해도 씨 다 알 몇 년 된 거야? 8년이 넘어, 이 정도만 해도. 아니요, 10년 아, 넘어. 작게, 이거 봐. 최대한 작게 잡아도 8년.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년 이상이 된 거야. 10년. 근데 이걸 뿌리를 이걸 끊어 먹다니, 야, 씨. 일단 그 넣어놔요. 잘했어. 근데 자 다음 장소로 또 가보자고요. 어, 친구 좋아하는 거 이거 뭐 노르바이프 있네 여기. 응? 이거 노르바이프 등록제. 친구가 좋아하는. 아, 저거. 어. 자, 얼른 또 한번 올라가자고. 비가 그쳤으니까. 아, 조금만 돼도 오래됐다. 내가 말했잖아. 나이쯤 될 거라고. 아니 진달래가. 아니 어떻게. 바보꽃이에요. 계절을 거꾸로. 얘네들이 무슨 봄인 줄 아나 봐. 아, 진달래가 이렇게 폈어요. 와. 아, 차마 내가 너를 먹을 순 없겠다, 야. 아, 예전 같으면 따먹었을 텐데, 얘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봄에 만나자, 진달래야. 야, 이거, 도라지 발견했네. 야, 발견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도라지 하나. 아, 아. 여기도 큰 거 하나 있다. 어, 어디. 여기. 어, 그래, 여기도 있네. 어, 이거 크다. 여기 고라니가 뜯어먹었네. 어, 야, 이것도 나이 좀 먹었다, 야. 두 개.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세 개. 거기 또 있네, 거기. 어, 여기 또 있다, 네 개. 아, 여기 또 있다, 여기 있다. 이거 크다. 어디. 이거. 와, 크다. 여기 다섯. 어, 여기 여섯. 여기 군락지네, 군락지. 어, 야. 어, 또 있다, 여기. 일곱. 야, 예. 야, 드디어, 친구야, 대물 왔다. 야, 대물. 이게 바로 대물이야. 얘네가. 여기 이제 가족이네, 가족. 어, 가족. 어. 얘 드디어 우리가 오전에 꽝치더니, 오후에 드디어 도라지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에도 한 번. 제일 어, 큰. 얘부터 채취하자. 이거 내가 할게. 어. 이건 내가 채취하고, 혹시 위에 있는 장 보고, 뿌리 최대한 살려줘요. 예. 상당히 큰데요. 와. 아. 아, 됐습니다. 아유. 아, 제가 이 대물을 이쪽 뿌리 한쪽 여기 한쪽 두 개를 끊어 먹었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한쪽 뿌리가 여기인데요. 끊어 먹었어. 아, 얻은 곳에는 다시 흙은 덮어줘야죠. 아, 감사합니다.
도라지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리 조심켈레 해도 아 시크게 안 되네요. 아무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야 이제 또 캤습니다. 다 캤는데 막판에 끊어졌어요. 일단 여기 밑에라도 살리자. 조심. 이만한 거를 세상에 막판에 이만한 거를요 이렇게 큰 대물을 막판에 끊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멋진 대물입니다. 와 그것도 나이 먹은 것 같은데? 나이 좀 먹은 것 같아. 뿌리가 야 범통치 않다. 뿌리가 야 70분 이상 되었다. 길다. 뿌리 잘 살려. 좋아. 요거 살리는데 지금 30분이. 잘했어. 잘했어. 나는 몇 개 끊어 먹었어. 미치겠어. 나 지금 속쓰려 지금 막. 야. 대는 어때? 내도 커 보이는데? 몰라. 아직 못 봤어. 야, 그 바위를 빼야 될 것 같아. 안 빠지나? 이 바위 안 움직여? 움직인다. 흔들거려 봐. 계속 흔들거려야 돼. 막 한 발 빨려가지 말고. 그쵸. 계속 이빨 빨듯이 우리 흔들흔들 거려야 돼. 가방 바로 내놓고 가지. 힘든데. 잠깐만요. 얘도 살렸나? 아직 못 살렸구나. 두 개만 살리면 되겠다. 여기를 내 생각에 친구야. 여기를 파서 이렇게 들어가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오늘 집에 가서 몸살 걸린 게 아닌가 모르겠어.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뭐. 아니 어제 백신 맞아서. 백신 맞은 거하고 뭔 상관이야. 후유증 오지 않겠어. 에이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주사 맞고 어제 주사 맞고 지금까지 괜찮으면은 괜찮은 거야. 그래요. 그렇게만 가지면 돼. 오늘 살 좀 뺐다. 오늘 오전 내내 깡치더니 걔가 위로 뻗어 올라갔어? 밑으로 내려갔어? 위로 올라갔어? 그럼 밑에서 위로 캐면서 올라가면 되겠다. 이 도라지가요 생각보다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넣어서 파면은 금방 나오지만 도라지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깊이 박혔는데? 그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바로 깊이 들어가요. 도라지 뿌리는 바위 밑에부터 단단한 흙까지 다 파고 들어가는 생명력이 엄청 강한 식물입니다. 야 정말 이게 바로 장생 도라지죠.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백화수와 이렇게 도라지 이런 것들이 뿌리 식물이 얘네밖에 없어요. 정말 생명력 대단하죠. 이제 거의 다 나왔다.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왔어. 오케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걔만 살리면 된다. 자 이제 다 나왔어. 이제 다 나왔어. 이제 어우 멋지다. 잡뿌리가 얘도 수령은 나쁘지 않네. 그래도 자 우리 구독자님들 기염 받으십시오. 오늘 도라지 풍년입니다 그냥. 아유 고생했네. 고생했어 친구.
이거는 받은 만큼 돌 같은 거는 다시 원상 복구 해줘야죠. 자, 감사히 잘 받아갑니다. 내어주신 만큼. 우와.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 대물 도라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야, 이렇게 큰 거는 지금 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약상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께 이 기운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